눈물 가지고 날 뻔했잖아, 예 정말. 네 자, 일단은요, 우리 사연 속 남편분이 그 아내분이 이렇게 싹 가서 뽀뽀를 했더니, 아니, 뭐 마법이 걸린 거야, 뭐야. 돌로 변해버린 것처럼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일찍 주무시네. 뭐 아니 피곤하시겠지만. 왜 돌처럼 메두사예요? 아니, 뭐야, 아니 하루방이야, 뭐야, 하루방이야. 왜 이렇게 굳어?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자,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우리가 자, 고민을 한번 해볼 텐데. 네. 아내가 뽀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뽀뽀를 받고 어떠한 뭐 리액션이든 뭐 무엇이든 있어야 되는데 굳어버렸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저희랑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혹시 뻘쭘해서, 그러니까 민망해서 그럴까? 아, 아내가 나한테 갑자기 뽀뽀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결혼하고 나면은 6년 차예요, 일단. 약간 좀그 전우애 같은 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애기도 그치. 같이 키우면서.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부끄럽고 민망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평소에 남편분이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나한테 뽀뽀를 했다? 예. 이게 너무 민망한 거지. 민망하고 무서웠을 수 있죠. 예, 무서움이 조금은 2% 정도는 가미가 되지 우리 아내가 않았을까. 갑자기 왜 이럴까? 나한테 뭘 바라나? 왜 이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는 예, 거야. 그럴 수 있죠. 아니, 아, 어떠세요? 예. 좀 평소에 남편분이랑 큰 스킨십을 좀 자주 하십니까? 저희는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오. 이게 처음부터 많이 하다가 자주 하니까 그게 되게 습관처럼 되니까 네네네. 그 스킨십을 생각을 안 해요, 별로. 이게 스킨십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냥 그런 습관이 배워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안나 씨는 본인이 되게 많이 할것 전 같은데? 입이 헐었어요. 예. 저는 남편 깨울 때 이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예 입맞춤으로 깨우거든요. 아 촉촉하니 예.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만해! 이렇게. 두분 행복하시죠? 너무 아예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그리고 걔는 됐어요. 안 행복해도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 아니 본인이 예. 행복하면 된 거지 뭐 너무 그죠? 좋아요. 예. 걔 의견 딴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예. 아무쪼록 이제 우리 아내분께서 이제 결혼 6년 차인데 일단 남편분도 일찍 주무시고 좀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 아내분은 애정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 같고 그런 스킨십을 굉장히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쵸. 이 남편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아내분이 자, 이런 스킨십을 할때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노하우? 아니면 안나 씨처럼 그냥 이렇게 와 거칠게? 저는 스킨십이 자연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일방적이어도 된다? 아, 일단 한번 예, 뽀뽀하고 난 다음에 남편분이 돌처럼 굳었잖아요. 물어보세요. 왜 굳었는지. 아, 왜냐면 나중에 물어보는 게더 이상해. 아, 맞아. 예, 아, 뭐야? 왜 맞아요. 돌처럼 굳는 거야? 뭐야? 나랑 뽀뽀하기 싫어?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니까. 예. 약간 왜 그래라고 물어봐야지. 그치, 뭐, 아, 싫어? 아, 싫으면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싫어? 하나일 것 싫으면 같거든요. 더 할게. 그것도 다음 좋고요. 단계로 넘어가? 아, 예. 뽀뽀가 싫으면 혹시 다음 단계? 약간 이런 그럴까요? 식으로.